맛있어? 나도 빼먹어봐. 수박 밥 먹어야지. 시부모님 모시랴, 아이 키우랴, 살림하기도 힘들 텐데 일까지 하는 아내. 현규 씨는 늘 안타깝다. 뭘 일이 힘들었어, 나? 조금 힘들겠지. 조금 이때. 힘들어. 너 뭐? 응. 어떡해? 왜 엄마한테 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보라고. 엄마 아빠. 아이고. 아들 민우가 피곤한 엄마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나섰는데 이보다 더 좋은 피로 회복제가 또 어디 있을까? 뭐야? 됐어? 어. 고마워. 엄마 뽀뽀할게. 고마워. 내가 아파서가지고 그래서 민우야 메시지 해줘. 엄마 아파. 그러지네. 엄마 아파? 그래 지갑 뚝뚝해지고 마사지 했어요. 아이고 기특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있는 노라씨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뗄 줄 모르는데 4년 전 결혼 당시 찍은 비디오 화면을 보고 또 보고 있다. 노라씨가 한국으로 건너온 직후 부모님은 사고를 당했다. 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주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그냥 만들어 둘러가지고 우리 어머니 다리가 뭐 많이 아팠어. 저런. 건강했던 어머니는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점점 잃게 되어 이젠 앞을 볼 수 없다는데. 아이고 어쩌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행여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어요. 부모님 걱정에 눈물 마를 날 없는 노라씨.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더 애틋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노라씨 부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뭐 제일 마음 아팠던 게 혼자 컴컴한 방에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울던 네. 그 노라씨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그 어머님은 지금 앞이 잘 안 보이시는 전혀 안 네, 보이시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세요? 네, 저희 우리 어머니 안 보여. 뭐 낮이나 밤이 좀 몰라요. 아이고. 뭐 밥 먹고는 우리 아버지 같이 같이 많이 도와줘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아내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 남편분께서도 옆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언제가 가장 마음이 많이 쓰이세요? 저도 참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집사람이 저녁 때마다 저희 옥상에서 이제 설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우리 부모님도 집사람이 잘 모시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우리 조카들도 잘 하는 게 제가 집사람 참 부럽게 됩니다. 예. 사랑스럽습니다. 누나 씨가 살림 솜씨가 좋으세요? 네. 정말 누나 씨 정말 살림 잘하세요. 아니요. 저희 한국 어머니는 많이 이야기해서 뭐 반찬이나 뭐 된장넣어 먼저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시어머니께서 집안일 하시는 네. 표정도 굉장히 밝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 즐거워서 하시니까 그렇죠.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예. 아까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다음에 좀 된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 저도 그 집 된장 꼭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된장나 뭐 또 고추나 고추 넣고 뭐 두부 넣고 뭐 감자 넣고 그래 맛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요리할 때 굉장히 저기 고생했었어요. 이거예요. 네, 되게 고생했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호박 저기 부친 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막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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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집에서 음식도 어떻게 하실래 여기 와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한번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러비나 씨와 가족 여러분들 그 요리 경연 대회를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겠네요. 정말. 얼마나 한국 음식 잘하시나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동네에서도 아주 칭찬이 잦아죠.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 칭찬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분 결혼 잘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집사람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저 집사람, 이제 우리 동생들도 있고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요. 네.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집사람이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진짜. 예. 그리고 한 가지 칭찬 빼놓으신 것 같아요. 노라 씨, 예뻐. 아, 그거 참 예쁘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니, 그 노라 씨한테 예.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그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시부모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또 일터 나가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조금 힘들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많이 이야기해서 제 괜찮아요. 참 잘하세요. 언어 문제가 크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점이 이 생활 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노라 씨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세요. 네, 참 어르신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실 진짜, 것 같아요. 예. 자, 노라 씨가 이제는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뭐 가장 걱정인 거는 부모님이 건강하신지가 네. 궁금하실 텐데 자, 그 길에 저희 러비나 씨랑 함께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떨어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여기서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1시간여를 날아가면 필리핀 최남단에 있는 민다나오 섬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민다나오 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밀림에서 생활한다. 필리핀의 과일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아, 그렇군요. 노라 씨의 친정집은 민다나오 섬의 가장 큰 도시인 다바오 시내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기타바완. 하루를 꼬박 비행기 안에서 시달렸지만 고향으로 달려가는 노라 씨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어이구 싫었어요. 어떻게 인사해 가고야? 이렇게? 리스? 어이구 잘한다 우리 민우.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얼마나 급하실까. 아침부터 서둘렀건만 저녁이 다 돼서야 겨우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노라 씨네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정글 속에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숲길을 헤쳐가야 하는 노라 씨. 그렇게 걷기를 10분째. 다 왔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부터 쏟아져 나온다. 엄마! 아빠! 엄마! 마침내 부모님과 만난 노라 씨. 몰라보게 수척해진 부모님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노라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그저 죄송스럽다.
집으로 전화를 할 때면 늘 민우부터 궁금해하던 부모님.